레슨 네 번째, 더욱을 뜻하는, 이제 보통, 뭐였지? 편? 편? 어느 쪽인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뭔가 편하다, 뭐 그런 뜻으로 대충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욱이라고 뜻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최고, 뭐 최상, 뭐할때 이제 최자거든요, 최. 제일, 가장. 여기서도 딱 그런 뜻이죠? 최고, 제일 높은, 최상, 제일 위에 거, 최속, 제일 빠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제일 할때 이제, 최를 쓰는 건데. 다시 시작. 饼干很甜，巧克力更甜。更 했네요. 更 볼게요. 更。更, 더욱을 뜻하는 형용사 구조로 씁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비스킷은 아주 달아요. 초콜릿 更甜 초콜릿은 더욱 달아요. 비교가 되는 거죠, 말이 자체가. 얘는 매우 단데 얘는 더단 거죠, 더. 이것보다 더단 거죠. 그래서 띵깡 헌티엔. 아, 반가워하네. 요 말이 되겠죠? 여긴. 卧室很脏，卫生间更脏。 깡짱, 뭔가 더럽다고 말했는데, 주어를 다시 들어볼게요. 卧室很脏，卫生间更脏。 깡짱. 卧室很脏，卫生间更脏。 卧室 很脏, 卫生间 更脏. 침실 아주 더러워. 화장실은 더 더러워. 자, 청소를, 자, 저처럼 청소를 잘안 하는 사람. 卧室 很脏, 卫生间 更脏. 이렇게 말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 非常 이거 넣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스타일러 써도 되는지 궁금한데, 이럴 때는 선생님이 卧室很脏，卫生间更脏。 있었으면, 卧室很脏, 卫生间 更脏. 我的厨房更干净。 我的旧房更干净. 이거 자체로도 말이 되는 거죠? 이제 更 이거를 정도를 표현하는 말처럼 쓰면은, 나의 주방은 더욱 깨끗해.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되죠? 更。 깡, 더욱, 이거 일본어에서 본적 있어요, 한자로. 이제, 사라니라고 쓰거든요. 사라니, 더욱이, 이렇게 이제 말을, 접속사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더욱이나, 할때 이제 이 말을 쓰는 거가, 기억이 났어요. 아, 근데 일본어 시간 아니니까. 깡! 계속. 红色的冰箱更旧。 红色的 冰箱 更旧. 红色的冰箱更旧。 更旧. 빨간색 냉장고가 더 낡았어요. 이 말하는 거죠. 红色的 冰箱 更旧. 红色的 冰箱 更旧. 빨간 할게요. 빨간색에, 뭐든 상관없지. 번역에 늪에 빠질 뻔했어, 방금. 빨간색의 냉장고 더 낡았어. 红色的冰箱更旧。 红色的 冰箱 更旧. 타더 지신적 更新. 말이죠? 타더 지신적 更新. 更新. 타더 지신적 更新. 他的自行车更新。 更新, 他的 自行车 更新. 这个柜子 更便宜. 이거 서랍장 더욱더 싸. 这个柜子更便宜。 这个柜子 更便宜. 西红柿 更酸. 西红柿 更酸. 홀라군요. 西红柿 更酸. 토마토가 더욱 셔. 西红柿更酸。 西红柿 更酸. 这件衣服 更, 헌 말이 안 되죠.
漂亮. 저 벌에 할게요. 저 벌의 옷이 더욱 예뻐. 아니. 这件衣服更漂亮. 아, 저거래. 이거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돼가지고 헷갈리게 사람. 저 이거예요,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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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까운 거를 가리키면서 저거, 저거 하는 거예요. 아, 헷갈려. 자, 我的椅子更旧. 我的椅子更旧. 이렇게 되죠, 확인. 我的椅子更旧. 我的椅子更旧. 我的厨房更干净. 我的旧房更干净. 나의 주방은 더욱 깨끗해. 됩니다. 我的厨房更干净. 계속. 猫很大，狗更大，牛最大. 고양이는 아주 커. 개는 더 커. 자, 아까 최 이걸 이제 제일 이런 식으로 말했죠? 소가 제일 커. 最. 제일 가장. 최. 우리말 최랑 거의 발음 비슷하죠? 최, 최. 我的猫 제일 可爱. 나의 고양이가 제일 귀여워. 말한 거고. 자, 고양이는 아주 커. 개는 더 커. 소는 제일 커. 이렇게 된 거네. 이 말이죠. 갑니다, 확인. 猫很大，狗等大，牛最大. 苹果很酸，草莓更酸，橙子最酸. 자, 그대로죠. 사과 아주 셔. 딸기는 더 셔. 마지막에 뭐가, 아, 청즈, 오렌지는 제일 셔. 이렇게 말한 거죠. 주어만 다시 들어볼게요, 주어만. 苹果很酸，草莓更酸，橙子最酸. 네, 사과, 딸기, 오렌지. 그래서 苹果很酸，苹果很酸. 草莓更酸，草莓更酸. 橙子最酸. 이렇게 되고, 헌 대신에 다른 거, 짠, 이런 거 쓸 수 있는지 궁금한데. 苹果很酸，草莓更酸，橙子最酸. 왠지 발음이. 苹果很酸，草莓更酸，橙子最酸. 이거 되게 진짜 중국어 같다, 이거. 그쵸? 중국어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중국어 같아. 苹果很酸，草莓更酸，橙子最酸. 这个蛋糕最新鲜。这个蛋糕最新鲜. 이 케이크가 제일 신선해. 자, 말이죠. 我的猫最可爱。我的猫最快。 我的猫最可爱。 우리말 최자랑 비슷하니까 좀 쓰기 편할 것 같아요. 我的猫最可爱。我的猫最可爱。我的猫最可爱。 계속. 他的娃是最脏. 뭐라죠? 他的娃是最脏。他的卧室最脏。 黑色的手表最新. 검은색의 손목시계가 제일 새 거야. 黑色的手表最新. 黑色的手表最新. 蓝色的围巾. 最茶. 뭐죠? 蓝色的围巾 제일 短. 파란색의 목도리가 제일 짧아. 어? 예, 이제 깡 하면 더욱더 라는 뜻이고, 매우보다 그 위에가 더욱더, 더욱더보다 위에가 최. 蓝色的围巾最长. 蓝色的围巾最长. 계속. 저双鞋子最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얘나 뭔가 지울 수 있겠죠? 자, 한번 얘 지어볼까? 这双鞋子最大。这双鞋子最大。 모범답안이라고 표시되죠? 모범답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하나를 골라고, 지금 우리가 J 배우고 있으니까 모범답안이라고 이게 뜨네요. 자,
我很高，你更高，他最高。我很高，你更高，他最高。 我很高，你更高，他最高。我很高，你更高，他最高。 자, 성조의 그 어떤 조합. 워헌가오가하고 관대. 이 올라가다가 음을 유지시키니까 워헌가오한데 여기서는 니깡가오 이 느낌 아시겠죠? 니깡가오 내려간 음을 유지시키는 거죠. 니깡가오 타쥐가오 이런 식으로요. 红色的花更漂亮. 红色的花更漂亮. 이런 거죠. 红色的花更漂亮. 红色的花更漂亮. 我的猫最可爱. 나의 고양이 제일 귀여워. 我的猫最可爱. 白色的冰箱 최고죠. 白色的冰箱 제일 干净. 白色的冰箱 제일 干净. 干净. 요것 말다 바꿔 넣어볼 수 있겠죠? 白色的冰箱最冷. 흰색의 냉장고가 제일 차가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黑色的冰箱最脏. 검은색 냉장고가 제일 더러워. 아, 갑시다, 확인. 白色的冰箱最干净. 白色的冰箱最干净. 계속. 계속.